찬미 예수님, 오늘 빛의 신비 3단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3단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공생활 전부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 빛의 신비 3단을 바칠 때 특별히 두 가지 주제로 묵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다가가는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마르코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라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인 것처럼 바라고 추구하고 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느님 말고도 부와 명예와 여러 종류의 쾌락처럼 내가 기대하는 성공과 안전과 행복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선포가 우리에게는 엄격한 자기평가를 의미하고 그에 맞게 우리 삶을 바꿔야 한다는 의무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특히 산상설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밝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걱정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느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거나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거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물질적인 쾌락이나 부와 성공을 얻거나 명예처럼 물질적이지 않은 선이나 지속적인 안전과 안락함을 손에 넣어도 그 모든 것은 오래 영원히 가지 못하고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허무감, 우울감에 빠지거나 더욱 심각한 불안과 걱정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게 되면 삶 속에서 튼튼한 기초를 놓은 것이니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제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라는 말씀을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열망을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 돌아온 탕자의 설화는 시간 관계상 다음 나중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 3단에서 제안한 두 번째 묵상 주제는 믿음과 겸손으로 나아오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주제는 회개를 명하신 첫 번째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빛의 신비 3단 회개와 용서입니다. 주제가 클레르보이 베르나르도 성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는 죄에 물든 자신의 진실한 모습과 대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부서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하느님 자비의 빛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인께서는 조언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눈을 들어 올리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오는 행복이 나를 바라보는 데에서 오는 슬픔을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은 유대인의 자체적인 사형 집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에 동의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로마인들과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한 딜레마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단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용서라는 길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복음 8장 7절. 자비의 체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무거운 죄를 저지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그녀를 가엾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서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 법조항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판결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느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 3단을 화해의 성사와 연결시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패배를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 안에서 죄를 고해하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은총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느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기를, 자신을 그만 합리화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단죄하고 자책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당신 안에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비의 성사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빛의 신비 3단은 다음 시간에 같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